네, 오늘 시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문재 PD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 저는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6일 안에 침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자국민의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지만 역사적으로 지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전쟁 시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베스트 케이스겠지만 막상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는 다소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반영 이슈의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오미크론의 진정세로 인한 경기 재개 기대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시작되었던 남아공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또한 사망자 수가 정점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중증 환자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독감으로 여길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지난주부터 리오프닝 섹터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계속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독감으로 여겨질 만큼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점이 경기 재개 기대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패시브 수급 기대감입니다. 2015년 금리 인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던 우리나라 시장은 16년부터 상승할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특히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를 크게 상승시키면서 장을 부양하였고 당시 지수가 2000 초반에서 2600까지 오르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이슈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슈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저는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주의 외국인 패시브 수급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금리 인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16년부터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대형주들을 많이 사들였고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의 수급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수급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수의 하락에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것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리오프닝 섹터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섹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점을 넘길 때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많은 조정을 받았었지만 글로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큰 섹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투어 등의 여행 관련주, CJ, CGV, 그리고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리오프닝 섹터는 좋은 흐름을 가져왔었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이슈 때문에 다소 하락을 했지만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ETF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기존에서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지수 ETF를 먼저 매수를 해두는 편입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가장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 ETF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 섹터가 포착이 된다면 지수 ETF에서 차익 실현 후 자금 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